고민하지 말고 DM할까 말까 망설이지 말고 바로 찾아오세요. 여기는 고디바. 잠깐만. 사연을 보면 당근 멤버들이 인간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고 사연자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다들 인간관계에 대해서 본인만의 생각이나 관점 같은 게 있으신가요? 저는 약간 개똥철학이긴 한데 인간관계에 대해서 딱 하나 뭔가 격언 같은 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명언 타임. 예, 금이병 같을 거니까 기대하지는 마시고 이게 뭐냐면 사람은 다른 사람을 완벽히 이해할 수 없다는 그런 거예요. 맞아. 뭔가 어떤 관계에서든 아니면 어떤 자극이라든가 그런 거에 있어서든 사람은 자신의 세계관에 맞춰서 뭔가 곡해를 하고 왜곡해서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맞아, 맞아. 자신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에 따라서 공감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이랑 비슷한 감정을 느낀다는 거는 맞아도 구체적인 맥락에서 뭐 어떻게 그 감정이 왜 나왔는지 이건 사실상 모르는 거잖아요. 그 맞아. 당사자만의 일이니까. 뭐 그래서 약간 상대방을 100%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약간은 좀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근데 이게 약간 허무주의를 얘기하려는 건 아니거든요. 뭔가 애초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완벽하게 모른다라는 거를 그냥 이해하고 나면 굳이 내가 저 사람이 왜 저런 생각을 하지? 라는 생각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다름을 인정하고 그래서 그냥 객관적으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아니라 나한테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가 이야. 관점 같은 그런 겁니다. 와, 근데 공인연생이? 공인연생의 철학. 이 철학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진짜 완벽한 그러니까. 건데 사실 사람 마음이 또 맞아. 마음대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니까. 네. 그럼 샤샤님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돼요? 저는 또 약간 철학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자꾸 집착하지 않는 태도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뭔가 우리가 굳이 집착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미 지나간 일인데 아 걔한테 그런 말을 하면 안 됐었는데 라든가 뭐 아니면 내가 뭐 일단 좀 더 일반적으로 가자면 아 옛날에 내가 좀 더 열심히 살 거야 이런 고민들 후회들 있잖아요. 근데 이게 굳이 해야 할 의미가 없고 가치는 있을지 몰라도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가야겠다를 정하는데 의미가 없는 건데 여기에 저는 인간관계도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제 뜻대로 되는 게 인간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서로가 프랭크님처럼 서로가 서로를 대하는 태도나 관계 같은 게 조금 다를 수도 있고 뭐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애초에 성향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내가 생각하고 원하는 대로 사람과의 관계가 흘러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냥 받아들이고 굳이 여기에 아, 이래야 되는데 여기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라는 집착을 버리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아하. 제가 생각한 것은 이제 그렇죠. 그냥 자연스럽게 대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제 사람 만나기 전에 무슨 대화할까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렇죠. 이제 약간 내려놨죠. 그런 거 많이 내려놨나요? 자연스럽게 행동을 해야 된다. 받아들여야 된다. 지금도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잖아요. 저도 너무 말 잘하는데 맞아 맞아 철학자인데 소크라테스인데 샤크라테스 샤크라테스 아 또 별명 하나 만들어줬다. 샤크라테스 회사에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기소개 되게 기대하겠습니다. 좋아요.